안녕하세요. 책 읽는 엄마, 나날이 성장하는 도마들, 마드송입니다. 오늘은 메모 독서법에서 말하는 책에 메모하기, 독서 노트하기, 독서 마인드맵 작성하기, 메모 독서로 글쓰기, 메모 독서 습관 만들기 이렇게 5단계 중 3단계 독서 마인드맵 작성하기입니다. 마인드맵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외부 매체의 정보를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기록법입니다. 저도 싱크와이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독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와 연관된 다른 생각들이 여러 갈래로 동시다발적으로 뻗어나갑니다. 이러한 뇌가 생각하는 방식에 착안하여 토니 부산이 만들었습니다. 생각이나 정보를 중심 주제에서 방사형으로 전개되는 형태로 기록하는 방법이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인드맵은 생각의 확산을 도와주는데 독서 마인드맵처럼 내용을 정리할 때 쓰는 경우는 확산이 아닌 생각을 수렴하는 과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독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뽑는다. 두 번째, 범주화를 통해 계층형 목록을 만든다. 세 번째, 색상이나 기호로 강조 표시를 한다. 잘 만든 독서 마인드맵의 조건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책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글쓰기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약만 하지 말고 생각을 담으라고 합니다. 저는 책의 목차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독서 노트에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담고 있는데 마인드맵에서는 생각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모 독서법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등을 담아놓으면 나중에는 마인드맵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인드맵에 생각과 해야 할 일까지 함께 담으려고 해요. 저는 일반적인 노트 방식으로 독서 기록을 할 때보다 마인드맵으로 남기기 시작하니 훨씬 책 내용 정리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마인드맵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인드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계시는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